안녕하십니까. 하팀장 부동산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팀장입니다. 지금 보이는 이 아파트 이제 막 입주를 시작한 두류역 이편한 세상입니다. 이 아파트가 들어오고 나니까 이 동네 분위기가 180도 달라졌네요.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물은 바로 두류역 이편한 세상 바로 옆에 위치한 요 20m 도로변 접한 구축 건물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오늘 건물 같은 경우에는 수익형으로 이루어진 건물인데요. 전부 다 투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수익이 일단 많이 나옵니다. 건물에 전세가 하나도 없고 전부 다 월세로 세팅이 되어 있고 투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건물인데요.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물은 바로 두류역 이편한 세상 진입하는 요 사거리에서 여기가 첫 번째 집이면 바로 옆에 두 번째 위치한 이 건물 오늘 소개시켜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건물이 깔고 앉은 이 대지 평수도 아주 큽니다. 90평대 대지 평수 나오고요. 우선 이 건물 내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투룸 18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 316제곱미터, 건물 555제곱미터, 대지 9평수 안산시 95.7평, 건물 168평입니다. 건축 연도는 2002년 3월 22일 날 준공이 났고요. 현재 건물 매매가 16억 5천에 대출 2억 3천, 임대 보증금은 3,400만 원 임대 보증금 있습니다. 현재 건물 인수가 13억 8,600만 원, 월 수익은 542만 원에 은행 이자 제외하고 465만 원 남는 건물입니다. 오늘 건물 같은 경우에는 안고 있는 대출금도 적고요. 안고 있는 보증금이 적어서 인수 가격은 많이 높습니다. 이 건물 추가 대출도 나오고 월 수익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건물이라서 제가 이렇게 촬영이 나왔고요. 우선 건물은 바로 20m 도로면에 접하고 있기 때문에 세입자분들이 참 많이 선호를 합니다. 차량이라든지 아니면 여성분들 골목골목길 들어가는 것보다 이 도로변에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집이라면 많이 선호를 하기 때문에 그런 장점을 가진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건물 주차장은 이쪽으로 앞쪽에 그랜저 한 대 주차 있고요. 그리고 안쪽으로 두 대, 세 대, 네 대, 다섯, 여섯 대, 한 일곱 대, 여덟 대 정도는 주차 라인이 주차가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는 현재 구축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손을 보시고 하면 월 임대료 충분히 높이실 수 있어서 고수익도 가능한 그런 내용의 건물이에요. 오늘 건물은 요즘 제가 이렇게 다가구를 소개시켜 드리면 은행 금리가 그만큼 높아졌는데 은행에 놓고 말지 뭐 어떻게 이런 건물에 투자를 하겠냐 하시는 분들 참 많으실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뭐 건물 월세 안 나오고 이런 건물들은 투자하면 좀 그거는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은행 금리보다 훨씬 더 월세가 많이 나오고 그리고 오르는 금리 대비해서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매물이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영상에 촬영에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물은 이렇게 2층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에 전부 다 방 하나 거실 하나 있는 그런 구조이고요. 이렇게 구조로 해서 3층, 4층, 5층은 옥상이고요. 4층까지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일단 위층으로, 제2층 옥상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건물 옥상에 올라왔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장난이 아니네요. 제가 올라오면서 느꼈는데 오늘 건물 관리 상태, 구축 20년 된 건물 치고 관리가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복도 청결 상태도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옥상도 그렇게 뭐 배수구멍으로 물 다 잘 빠지고 이 수채구멍이 다른 집보다는 훨씬 크게 구멍을 만들어 두셨네요. 여기도 물 고여서 뭐 물이 넘칠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그럴 건물인 것 같아요. 건물에서 남쪽으로는 여기 푸르지오, 평리 푸르지오 평리동 가는 방향이고요. 이쪽으로는 저기 보성주택 황제 맨션 보이죠? 중구 동성로 가는 서문시장 가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건물 남쪽으로는 저기 이랜드 타워가 바로 보이고 앞산이 보이고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오늘 건물 내용 제가 설명드린 것 중에 보면 월세 여기가 총 18가구인데 전부 다 월세 받고 있어요. 방 하나 거실 한 개 구조인데 보증금 200에 30만원 31만원에서 32만원 이렇게 다 받고 있습니다. 요즘 원룸 월세 가격도 안 되는 금액으로 받고 있는데 물론 구축이라서 이렇게 받고 있다고 해도 너무 싸게 받고 있어요.
하지만 요거는 뭐 수익을 좀 생각하시는 분들은 세가 하나하나씩 나가면서 집을 하나 손보시면 가구당 못해도 현재 금액에서 한 15에서 20만원 정도는 충분히 세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한 15만원만 최대한 적게 잡고 15만원만 잡고 18가구 해보면 월세가 거의 270만원이나 더 높일 수 있는 내용의 건물이에요. 그래서 오늘 건물은 이런 걸 금액적으로 좀 절충하고 추가 대출 받아서 손을 좀 보면서 월 수익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내용의 건물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가 조정지역이 풀렸기 때문에 이런 수익형 건물 제가 추천 한번 드리려고 영상을 촬영해 나왔고요. 그리고 앞에 아파트 신축 아파트가 들어오고 나니 동네 분위기가 또 밝아졌는 내용의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항상 구독자분들 필요한 매물, 구독자분들 찾는 매물 하트면 열심히 발품 팔고 있습니다. 좋게 봐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